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싸이씨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2015년 제디 나팔바지로 활동 중이었었고 인기가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리허설 때 그 친구들의 무대를 제가 무대 뒤에서 스탠바이를 하면서 봤었는데 칼군무, 뒷모습에서 느꼈는데도 와 진짜 저렇게 빡세게 추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놀랬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렇죠. 그 투샷 되게 있죠. 아 당연히 기억하죠. 저희 막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트윗도 해주시고 저희도 막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워서 막 저희도 막 트윗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죠. 그래서 먼저 강남 스타일로 미국을 이렇게 뚫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었고요. 7주 동안 2위를 하고 사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다음 노래로 1위를 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죠. 벽이 높죠. 그래서 저의 한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꼭 1위를 해줬으면 좋겠다. BTS 후배님들이 저의 한을 풀어준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 처음 진출했던 2017년 이맘때쯤에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 분이었었어요. 진짜 막막하고 좀 힘들 때 누구한테 조언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012년, 2013년도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불안했었던 시기였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비현실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2017년 당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박수치고 축하하면서도 아, 저 친구들도 2012-13년도에 나처럼 너무 행복하고 너무 무겁겠구나 혹시 물어볼라나? 물어보면은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연 재밌게 보고 계세요? 지금 부른 노래 박재상이 온몸으로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형님이 썼던 곡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소나기라는 곡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진짜 팬이었고요. 형 음악을 듣고 자랐었고 아 나도 나중에 음악으로 성공하면 저런 분이랑 음악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막연히 어릴 적에 했었죠. 사실 외부 작업을 꽤 많이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누구랑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보다 선배 가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저를 생각했다고 하고요. 저는 5년 만에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피네이션이라는 작은 회사를 만들고 다른 가수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다가 제가 또 선수로서 처음 출격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새로운 사람과의 협업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혼자 막연히 바랬던 건 작사로서도 작곡으로서도 무대에도 서봤었으면 좋겠고 댄스에 대한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형한테 드리고 싶었던 곡이 있었고 형님한테 들려주는 게 이제 처음 계기가 됐죠.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어요. BTS가 무대에서 굉장히 잘한다 공연 진짜 끝내준다 이런 마음에서 그들을 저도 응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오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찍은 그 데치타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날 것 같은데 세련됐고 해련됐는데 날 것 같은 둘이 정비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저 친구랑 진짜 작업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기회가 되려나 문자 온 날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아무래도 대선배님이시고 진짜 대선배님이잖아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사람 자체가 너무 좋으시고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작업하는 동안 또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하고 작업한 사람이랑 친해지는 쪽이 사실 잘 없거든요. 왜냐면 뭐 제 스타일 자체가 만나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 이메일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프로듀싱 하고 싶다고 만남이 성사되었다가 근데 형님 또 계속 저를 찾고 피처링을 하게 되고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고 춤을 매우 빡세게 추게 되고 형님이랑 춤을 추게 될지는 몰랐는데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게 되고 아, 나 그냥 공만 쓰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한 발짝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기 군 허리야 네 저 지금 무릎이 아프던데요? 아 풀었어? 딱히 뭐 풀파지 않아 나 원래 안 풀었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리 상관하지 말고 싸이부터 떼창까지 쭉 한번 가볼까? 아 진짜요? 좋습니다. 자꾸 체력을 시험하네 이거. 와. 갑시다. 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건 굉장히 예술적인데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유연함이 굉장히 신선했고 엄청 저한테 섬세한 분이었어요. 워낙 오래 하셨다 보니까 이끌어주신 분도 되게 많았고 녹음할 때도 엄청 편안하게 해주셨고 실제로 녹음할 때도 엄청 빠르게 끝났고 이 가요계에는 정설이 있습니다. 되는 노래는 후딱 나온다. 진짜 후딱후딱 해가지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대단한 후딱이었습니다. 가이드 나오고 그 받아가지고 전 편집하고 형이 가사 붙이면 저도 이제 제 벌스 쓰고 서로 정말 탁구 마냥 똑딱똑딱 엄청 빠르게 했어요. 주기 잘 맞는다. 좋은데요 형? 오 좋은데? 아 대박 대박 네가 아까 말한 대로 90년대 시스로 약간 이런 느낌인가? 민혁이와 박주장 그렇지 그렇지 철이와 미혜였네. 철이와 미혜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너 태어났을 때 아니니? 뭐 아마 그만때쯤이었을 거예요. 뭐 자료화면으로 봤죠 저는. 야, 미준기와 박재상 지금 이 톤은 너 대박인데? 민혁이와 박주장 좀만 더 올려볼까요? 좀만 더? 좀만 더 올려봐 좀만 더. 민혁이와 박주장 이런 느낌? 몇 개 가볼게요 그냥. 오 좋아.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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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와 박주상 한 두 개만 더 해보. 욕심 나지. 네, 욕심 나네요 이거. 해보니까 감기네. 딱이네 이거. 민혁이와 가볼게요. 민혁이와 박주상 민혁이와 박주상. 아 나는 첫 번째 게. 네, 대박이었어. 시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이. 서로 만나서 음악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같이 음악을 듣고 수다를 떠는데 형님 요즘 노래도 요즘 노래인데 음악은 90년대 음악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지 90년대 음악 좋지. 한참을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93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고 나이의 격차가 전혀 안 느껴지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 특별한 친구입니다. 싸이 형님은 여태까지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 말씀드렸던 게 어린 친구들의 이런 감각 같은 거를 좀 영향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엄청 둘 다 놀듯이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 자체가 너무 즐거웠었어요. 이번 대때 어릴 적 친구와 작업을 하는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 프로듀서 슈가와 싸이가 정확하게 51대 49로 적절하게 잘 섞여서 아주 예쁘게 빠진 노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유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되게 유쾌하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곡들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이랑 처음 예상을 했었을 때는 이 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이 모든 상황들도 굉장히 따뜻해져 있고 뜨거워질 준비가 되어가는 시점일 거기 때문에 우리 둘 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아가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꽃샘 추위를 끝내는 노래 뜨거워지는 길목으로 안내를 해드릴 노래 그 누구보다 이 곡을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고 형님 최선을 다했으니까 즐겁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I like that.